여야의 원구성 대치 국면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빠른 원구성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년씩 순차적으로 맡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면 제안을 고려하겠다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거에 민심 20%를 반영하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과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을 지휘했던 두 사람이 양당 대표로 다시 맞붙을 것인지 전대 신에 돌입한 여야의 전대 대결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자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인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직을 1년씩 돌아가며 맡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여당도 협조하면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여야에 최후 통첩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관에 부딪힌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이 이미 단독으로 선출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당장 두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내놓기 어렵다면 1년 차는 민주당이, 다음 2년 차에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법사위 운영위를 이번에 1년,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의 제안에 민주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여당도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적극 항의한다면 제안을 고려해보겠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여야 원내수석부 대표가 이 같은 중재안을 들고 마주했지만 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여야의 마지막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우 의장은 SNS에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국회 회기 중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마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여야가 합의해 원만하게 원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빠르게 안착시키는 방안이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시한을 정해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주말 동안 의원총회 등을 통한 당내 의견 수렴과 물밑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여야 정치권이 타협점 찾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은 달랐습니다. 원구성 파행으로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은 당내 특위에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교수 비대위에 이어 환자단체들과도 직접 소통하며 연일 의료계와의 절충점 찾기에 들어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위는 오늘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 집단휴진에 관한 현안 질의를 가지려 했지만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오는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불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물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은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가 아닌 당내 특위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의료개혁 특위는 어제 보라매 병원에 이어 오늘은 서울 성모병원을 찾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군 수도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특위는 휴진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살펴보고 의료진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사도 물론이고 더 다양하게 노조의 입장도 좀 듣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안정특위도 가동해 기재부, 농식품부와 함께 여름철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오후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하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선거에 민심 20%를 반영하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가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경선에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100% 규정을 만든 지 1년 만입니다. 투표는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이후 ARS 전화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 심해 우호적인 민심은 이를 반영하여 열린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아울러 오랜 기간 당을 위해 헌신하신 당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기 진작 부분도 아울러 담았습니다. 4.10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지목된 이후 민심 30% 반영도 검토했지만 갑론을 박 끝에 20%로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나경원, 윤상현, 김재섭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전선에 적신호가 떴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통일 안보 정책을 이끈 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무장지대 내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군사분계선 침범 사례를 언급한 데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기점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과시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로는 국가 이익과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열린 한중 안보 대화의 틀을 활용해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합니다. 자꾸 힘을 과시하는 것은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는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는 일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방임하고 있다며 탈북민단체에 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남측이라도 9.19 남북군사 합의를 지키고 북한에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소환한 개건 기자와 함께 연일 강공 모드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논란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자 이런 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공세가 좀 상당한데요. 역시 이 같은 강공 모드 배경은 여전히 그 이루어지지 않은 원 구성에 대한 압박 차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였습니다.
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 상임위에 불참을 하면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의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부인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정 의원은 데드라인으로 이번 주까지 여당의 상임위 불참을 기다릴 방침이다라면서 곤란한 상황이 국민의힘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 국회 운영위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이 신장식 의원이 어제 전체 회의 때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종합 청문회 가능성을 시사를 했었거든요. 이 김 여사뿐만 아니라 또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도 매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 4명의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이화영 전 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어미준 또 강백신 검사도 이 탄핵의 검토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다만 이 검찰의 반발과 역풍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민주당은 이 각 검사들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앞선 21대 국회 때 3명을 했던 것에 이어서 네 번째 탄핵이 되게 됩니다. 네, 민주당도 강한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자, 국민의힘에서 그 상임위 불참 등 국회를 보이콧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카드는 입법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인데 21일에 열리는 그 해병대원 관련 입법 청문회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입법 청문회 사실 이 정치기사 올해 보신 분들 아니면 좀 드문 이름일 텐데 입법 현안과 관련된 정보와 또 전문적 지식을 청취한다는 목적으로 이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활용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이 여야 대치 속에서 국회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자 민주당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채택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입법 청문회는요,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받아야 되지만 입법청문회는요, 제적상임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요, 국회법에 따라서 법적인 구속력도 부여가 됩니다. 출석은 의무고요.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대지 않고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당의 반발로 이 상임위가 공전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에게는 이 국회 상임위 활동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전략이 된 건데요. 이 해병대원 사건 관련한 입법청문회가 21일 열리는데 당장 이종섭 전 장관 등이 증인으로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이에 고무돼서 더 입법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국회 정무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명문으로 입법청문회를 또 과방위에서는 방송산법 입법청문회를 열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을 네. 세웠습니다. 예측 적중률이 높은 우리 서한한 기자인데 어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러닝메이트들로 여러 후보군이 거론된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장동혁 의원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그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자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네. 이제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이제 상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러면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측근이다라고 스스로 자처 할 수 있는 이가 얼마 없다라고 네, 네. 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이라고 밝힐 수 있는 장동혁 의원 비서실장을 했었죠.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출마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주말이나 내주 초쯤에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출마 시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장 의원까지 이렇게 출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제 정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상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 의원은 러닝메이트로 이 최고위원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당쇄신과 안정적인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마다할 생각은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친한계로 분류되는 초선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캠프를 꾸리는 사람을 찾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캠프의 인적 구성은 끝난 상태다라면서 지금은 각각 역할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 등 초선들 중에 다수가 한동훈 캠프에 합류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재점화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당장의 총선 후에 만나자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죠. 그에 응하지 않았었던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당대표가 또 되고 나면은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이 당정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역시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친윤 핵심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을 필두로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대통령실은 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 어대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몇몇 매체에 전당대회에 대한 이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은 wait and see, 기다리면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갈등을 벌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들으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죠. 역시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힌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최근 김기현 의원도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라면서 한 전 위원장을 연일 견제 중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 의원의 경우는 최근에 대통령과 이 총선 이후에 갈등을 풀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면서 이 전당대회 때 친윤계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는 지난해 3월이죠. 이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했을 때와 당시와는 좀 기류가 많이 다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요, 이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을 했던 출마했던 이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김기현 대표에게 공공연하게 힘을 실어줬던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에도 일단 현재 이 당원 지지율이 높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과 어떻게 총선 때 쌓였던 앙금을 풀 것인지 또 추가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지는 역시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개공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시민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프로그램 튼튼머니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8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당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력100센터를 방문해 회의를 열고 사업 예산을 늘려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의 수혜자와 관련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초중고교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당정회의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전면 개방 문제와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 세수 결손 상황에서 부자 감세까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정부의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정책 추진 방침에 대해서 올해도 역대급 세수 결손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세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미 단행된 대규모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부자 증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혁신당은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명품을 수수한 뒤 비서진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뒷북 대응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치권이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과 보건복지부 장 차관들이 불출석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모두 불참하고 업무 태만이고 직무 유기입니다. 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불출석한 정부를 향해 책임을 묻겠다며 청문회 개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고 국회법에 따라 의대 증원 추진 과정과 의료 현안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오는 26일 열리게 됐습니다. 넉 달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국회 역할이 실종됐던 비판이 나오자 여야는 뒤늦은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당내 의료개혁특위위원들과 함께 의료 현장을 찾았습니다. 불법적인 진료 거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추면서도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 단체 어느 대표성을 가졌든지 다 만나서 다 얘기 듣고 특히 전공의하고 학생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야당도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 공백에 따른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갈등 조정 능력을 잃은 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날을 세우는 한편 입법 청문회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권 여당과는 당정회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상임위에 불출석했죠. 현재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추진하고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추가적으로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사이 집단 휴진 등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입법 청문회입니다. 원구선 난항으로 일단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만 개문발차의 상황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사위와 복지위에선 주요 정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하는 입법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도 의정 갈등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 정부 인사를 증인으로 하는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입법 청문회란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부와 전문적인 지식을 청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당이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인사가 증인으로서는 입법 청문회가 열린다면 정부 여당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상임위장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병 특검법은 사실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담고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 목표는 대통령실을 방탄하는 취지가 많을 텐데 들어올 수도 있겠다. 네. 추경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제 발표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고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 청문회, 청문회를 해가지고 저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하면은 그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동행 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고 집권당답게 국회의원답게 지금이라도 빨리 입장 바꿔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시죠. 국민의힘에선 입법 청문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깔아놓은 정쟁의 판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참여하길 바라는 민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참석을 하겠습니까? 국회가 지금 정상화가 안 되는데 누가 거기를 참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깔아놓은 정쟁이 판인데 그거에 대해서 희망사항이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증인을 요청을 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걸 보이겠다 그러는데 이게 그럴 사항이 아니잖아요. 야당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전혀 열어두고 있지 않은데 민주당은 일도 양보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정치와 타협과 뭐 이렇게 대화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저희한테 다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입법 청문회를 꺼내든 야당의 움직임이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상임위로 이끌어내는 절묘한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말까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여야 협상을 끝내달라고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과 1년씩 번갈아 맞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그 국회의장이 정한 시간 타임 그 테이블로 봤을 때는 마지막 제안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1년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비쳤습니다. 과연 그 지금 이제 분위기에서 21대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화답을 하셨거든요. 대통령께서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걸 약속하면 이제 해주겠다. 네. 한번 고민해보겠다. 근데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행사하지 않는다는 걸 조건으로 네. 하면 이제 네. 검토 해보겠다는데 실은 수용하기 어려운 역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뭐랄까 이렇게 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을 서로 하고 있는 모양새라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역지사지해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원식 원내 그 국회의장이 그 제안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냥 곧바로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는 어려운 처지로 봐야 돼요. 내부에 아무래도 강한 목소리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존에 이게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기존에 국회 관례가 안 맞는 건 맞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관례를 먼저 깬 건 민주당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국힘 입장에서 이걸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복귀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하더라도 추경호 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템포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곧바로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가져가면서 진행하든가 이렇게 이제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그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죠? 민주당 쪽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주당 쪽은 원구성 협상의 이제 결론이 좀 어떻게 날지. 저는 한 박자 더 걸릴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끝내 종료해달라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거... 얘기를 하셨지만 네. 그것도 이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국회의장이 그래서 딱 어떤 이제 뭐 이후에 추가 기회 없이 이번으로 딱 문 닫고 이제 시작하실지 네.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줄지는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기회는 열려 있다고 네. 보고 계시는군요. 그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맞자 이런 그 제안을 한 거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제안을 했을까요? 그냥 그 소위 절박한 상황에서 세 번째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아, 절박한 상황에서 처음에 이제 공개 토론,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1년씩 나눠하자 그랬는데 네. 하나도 안 받았어요. 세 개의 제안을. 그리고 공개 토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 전에 제안했었어야 돼요. 공개 토론을 하고 계속해서 법사위와 운영위하고 가방위를 갖고 가겠다 하니 네. 공개 토론부터 하자라고 그때 막았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 11개를 독식한 다음에 그걸 원천 무효화하고 공개 토론하자 그러니까 안 받죠. 네.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씩 그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는 거는 거의 이렇게 되면 이제 읍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말까지 데드라인을 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말은 우원식 의장이 정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국민의힘이 만약에 야당이라면 이렇게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성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책임 여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모양 빠지게 돼 있다면은 조금 덜 빠지는 방법이 네. 주말까지 협상을 끝내라. 원구성 협상을 끝내라 했잖아요. 끝낼 것도 없다. 내일 들어가겠다 하고 7개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죠.
아, 네네. 내일이 목요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말까지라고 데드라인을 줬지만 국회의장 말도 안 듣는 거고 책임 정당으로서 더 이상 지금 그 야당의 폭거를 보니까 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그러나 네. 우리는 책임 여당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궁여지책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국회를 이렇게 공정하게 만들 수는 없다 책임감으로 네.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주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장 그렇죠. 내일이라도 네, 그건 아주 자율적으로 우리 네. 의지로 심지어는 1년씩 돌아가자 돌아가면서 하자는 세 번째 제안까지 했는데 네. 하나도 정말 우이 독경 마이 동풍으로 안 들었지만 우리는 민생이라든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렇군요. 계속 우기다가는 모양이 더 빠질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내일 상황은 이제 또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압박에 고삐를 더욱더 죄고 있는 상황인데요. 21일 그러니까 이제 모레 열리게 되는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입법청문회가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법의 설립의 이제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전문적인 그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청문회, 입법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이제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핵심 인물들이 이제 대거 출석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또 박정훈 전 대령, 또 임성근 전 이제 사단장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참석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레 청문회 상황인데요. 여당이 모레는 이 자리에 참석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분위기에서는 좀 가능하지는 좀 않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옥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일이라든가 원내로 들어오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일정보다 오히려 그거보다 앞당겨서 원내로 들어올 건지 그리고 이제 아니면 아예 더 버틸 건지.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 당초 초기보다는 좀 강경파가 줄어들고 일곱 개라도 우리가 받아서 빨리 국회의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한 6대 4 정도로 비율이 좀 많이 좁혀졌다. 이런 분위기도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추경 원내대표의 결단이 좀 필요할 텐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용산과의 관계도 좀 이제 어떤 조율도 필요할 텐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나름 이렇게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채택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입법 청문회를 하면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는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 쪽에서는 자료 제출 협조도 하지 말고 네. 국무위원 출석도 하지 마라 해서 약간 이제 뭐랄까 이 작동이 안 되는 상임위가 좀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입법 정문회를 하면 이거의 장점은 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언 감정법에 의해서 이게 고소 고발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출석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출석을 안 하면은 실제로 이제 통영 명령권을 발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국회법을 작동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나오기도 뭐하고 안 나오기도 뭐하는 약간 딜레마에 좀 빠진다 그럴까요?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안 나오는 모양새가 되게 되는 거여가지고 네. 민주당이 나름 이제 어떤 효과적인 전술을 채택한 거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힘 계속 버티기를 하면 약간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법을 우리가 위반할 건지 네. 아니면 국회법을 지킬 건지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오히려 앞에서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민주당은 계속 이런 방법을 계속 쓸 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쓰면 계속적인 딜레마에 할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계속 버틴다 하더라도 최혜병 특검을 통과시킨다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켜버리면 네. 대통령은 그걸 이제 그 재의결 요구권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거고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보이콧을 하면 네. 이게 재석 기준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만으로 재석은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에서의 시간 끌기는 좀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이제 갔을 경우에 대통령 거부권이 이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재의결까지 갔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뭐 그 그렇죠. 말씀까지 참석을 이어지는... 안 하더라도 어차피 네. 그 재석
대비 3분의 2이기 때문에 네. 그럼 범야권 192명이 참석해서 통과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전원 불출석하면은 이게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좀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모레 입법청문회 좀 그 분위기가 좀 어떻게 어떤 분위기일 걸로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진 게 계속해서 이제 그 들어가지를 않게 되면은 네. 그 청문회에서 그것을 시청하는 국민들도 그렇고 한쪽의 주장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민주당과 네. 야권의 질문만 받게 되면 물론 박정훈 대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나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매서운 공격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청문회가 양쪽 의원들이 있으면은 적어도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해줄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네. 거부하고 안 나타나게 되면은 듣는 또는 시청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리한 방향으로 인식이 구조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청문회는 소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방탄을 위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대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 청문회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오해 내지는 이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최혜병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 그 질문을 할 때 야당 의원들만 앉아서 하는 질문이 과연 그 대통령실의 그 관계자들이나 또는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야라는 현실론이 생길 수도 있죠. 만약에 여당이 불참을 하게 된다면 네. 네. 굉장히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한 여론이 많이 민주당 쪽으로 더 좀 갈 수도 있다. 그게 민주당 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많은 국민들이 지금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외압이 있었느냐라는 것하고 사단장의 책임 정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단장의 탄원서서부터 시작해갖고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간의 세 차례 통화도 그렇고 또 해병대 사령관이 녹취하고 있는 그 기록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외양상 볼 때 네. 굉장히 그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청문회에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진실을 확인하는 그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정치 공방화해서 그 소위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상대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전혀 없으면 네.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저기 전직 국방부 장관이나 이 사람들이 그 지휘는 했겠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국회에서 오래 묵은 사람들의 그 질문에 또는 네. 그런 어떤 정략적인 질문에 과연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도 또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군요. 모레 모레 이제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건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그 참석 가능성은 좀 어떻게 어느 정도 보실까요? 그러니까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있다. 들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무조건 거부하고 안 가 가지고 안 나가 가지고 이 소위 청문회가 지체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그것 때문에 더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손을 놓고 있음으로써 네. 가뜩이나 불리한 게 더 불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거기에는 그 전에 7개 상임위를 받고 네. 이제 네. 들어가는 그런 수순이 네. 된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책임 여당으로서 네. 이런 입법 폭거와 만행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민생을 생각해서 눈물을 머금고 들어간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뭐 공개 토론도 안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게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 더 많이 그 스타일이 구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야 간의 전당대회 시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더 앞서 열리게 되죠. 한 달 후 이제 7월 23일 전당대회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느냐 이제 상수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친한 친윤이냐 뭐 이런 이제 구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친윤은 나경원 의원 중심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냐 지난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나경원 또 의원이 출마를 했지만 끝내 이제 접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엔 또 친윤 쪽으로 또 그 여론에서는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당대회 구도 관련해서 또 용산과의 이제 관계 뭐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조사마다 전화 면접이냐 ARS냐랑 좀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총선 대비 한 10% 포인트 정도에서 한 많으면 15% 포인트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대 가까이 된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친윤 계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계열의 영향력도 같이 줄어든 걸로 봐야 되거든요. 네. 국민들로부터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친윤을 표방하면서 지난번에 이철규 원내대표가 출마하려고 했었지만 출마 자체가 저지될 정도였었거든요. 당시에 그것도 뭐 원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라고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는 사실상 이제 독자적으로 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비윤 계열 중에서 그나마 좀 이제 대화가 될 것 같은 네. 덜 비윤이라고 그럴까요? 비윤의 거리 정도에서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 용산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차라리 그나마 이제 나경원 의원이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하면 네. 상대적으로는 좀 이제 뭔가 가까운 라고 보는 거죠. 뭔가 이렇게 조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은 7월 23일이고 민주당은 이제 8월 18일 날 지금 각각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가장 관심사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냐 안 하냐가 관심사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나경원 지금 의원은 좀 출마하겠다는 분위기가 유력하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경원 의원은 또 여러 차례 당대표도 나오고 서울시장도 여러 차례 도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하셨던 분이고 네. 그래서 나름 세력으로서는 꽤 많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맞설 수 있는 비교적 최강의 카드라 그럴까요? 선택 가능한 최강의 카드가 아닌가 싶어서 나름 빅매치로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주말쯤에 이제 출마 의사를 이제 공식화할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출마가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네. 그 좀 현재로서는 좀 그 2인 구도로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싶은데요. 요 여의도 근방에서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비윤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친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무슨 뭐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네.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친윤은 그 나경원 의원을 좀 밀고 있는 분위기. 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네. 나와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번에 전대룰을 8대2로 그러니까는 그 상징적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듯하나 여전히 당심을 팔로 한 이유가 그것이다라는 이야기. 13을 하지 않고 8대2로 네, 했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분명히 나오는데 본인이 친윤이라고 인식되거나 내지는 본인의 배후에 친윤이 있는 것 같은 인식으로 굳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에요.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이 또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최 부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특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음 선거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음 선거의 미래 권력은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걸 아니까 그러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아마 이제 어떤 식으로든 선언을 할 것 같고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뭐 존경하고 막 이런 말을 이렇게 전원 스타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당 대표로 나올 생각이 확실히 있는 거라면 네. 오히려 당 대표를 찍어줄 당원이나 또는 국민들을 향해서 그 여당의 수장으로서 내가 가지는 비전은 이것이다를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여론 조사를 해보면 당 지지자들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요. 부울경만 조금 다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약간의 유난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흥행은 상당히 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TV 토론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친윤 쪽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네. TV 토론을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대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긴 할 것 같아요. 네. 최종 만약에 나경원, 뭐 한동훈 전 위원장 2인 결과를 미리 좀 예측해 보는 건 너무 좀 앞설까요? 아, 그 말씀을 참 못 드렸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수가 나오면 네. 처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50%를 석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1차 지금 과반이 그렇죠. 안 되면 2차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거죠? 그럼 네. 결선 투표로 갔을 때 네. 그러면은 한동훈의 대항마가 훨씬 승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략까지 지금 요 근처에서 얘기가 돌고 있어요. 2차로 갔을 경우는 이제 한동훈 그 전 위원장 외에 나머지 후보들이 합종 영향으로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1대1로 대결 구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직을 가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이제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알지만 네. 당장 지금 선거가 열린다면 네. 한동훈이죠. 근데 아주 어대한 이런 말에 대해서 친윤은 모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모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아직 후보 등록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제 분위기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당대표직 사퇴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애완견 이제 이 논란, 이 발언 논란이 있었고 또 양문석 의원이 이제 어모 사격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또 이제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다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일련의 이제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이 이제 유권자,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민주당이 과연 이제 좀 역풍까지 좀 불 수가 있는 그런 시그널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런 일련의 그 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얘기를 하기에 좀 앞서서 앞에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한 거 약간 좀 보충을 네, 하고 싶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총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제가 이제 직접 분석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가 제일 많이 빠는지를 봤어요. 우리가 뭐 지지 정당도 있고 세대도 있고 연령도 있고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빠진 데가 보면은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답변한 사람과 나는 보수다라고 답변한 데서 평균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빠졌어요. 네. 전체 평균이 한 그 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한 뭐 예컨대 10이 빠졌다. 10%포인트 언제에 비해서 두 배가 빠졌다고요? 총선 이전과 이후. 아,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보수의 핵심인 분들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못 믿어온 거야. 뭐 이후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못 믿어하는 보수의 핵심 지지층. 나는 보수다라고 답변한 사람과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지지율이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금 약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선거 결과는 이제 뚜껑은 까봐야 알긴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떨어진다.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노미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 그 대혼란에 빠지고 네. 어마어마한 절망감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는 뚜껑은 까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거는 그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거는 네.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도 한 축으로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만큼이나 훨씬 중요한데 지금 덜 다루고 있는 거는 집권 여당이라는 거가 해야 될 역할은 집권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집권 여당인데 실은 우리가 3대 개혁이라 해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얘기하지만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정부 발의 법안도 아예 없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별로 없다 그럴까요? 그래서 집권 여당다운 여당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지하니까 더 특검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정책적으로 나라의 어떤 그 이 책임 집단으로서 할 일을 하고 했을 때 특검이 있으면 그게 덜 도드라졌을 텐데 그런 측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나경원 의원이 됐건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됐건 이런 논란까지 돼서 같이 의미 있는 논쟁까지가 진행이 돼야지 여당이 좀 뭔가 여당 구실을 하려고 그러네 라면서 국민들이 좀 기대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192석 범야권으로 치면 그리고 민주당으로 치면 이제 172석 정도를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임위 독식 과정 근데 이 5월 달에는 종부세 완화라든가 연금 개혁이라든가 약간 민주당 이슈를 주도하는 모양새였어요. 네. 근데 6월 들어서 분위기가 또 확 바뀌었거든요. 세금 문제도 이제 좀 그렇죠. 이제 약간 정부 여당이 작전상 후퇴를 하든 예. 정부 여당이 종부세 폐지까지도 폐지 또는 사실상 폐지를 하겠다. 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니까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입장으로 민주당은 그거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확 돌아섰는데 네. 6월 달에 분위기가 확 바뀐 분기점 중에 하나가 6월 7일 날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 관한 9년 6개월의 실형이었거든요. 네. 1심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쫙 올라왔고 실은 그거를 그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미리 이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을 테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네. 대선까지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천 논란 과정에서 압승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는 완성됐다고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런 ING 과정이 아니라 이제 완료형으로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법조 출신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법조 출신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민주당의 어떤 핵심 어떤 그 의회 운영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머지 거기에 맞춰서 각각 다양한 민주당의 뭐 의원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이재명 대표를 좀 약간 우리 얼마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에 의하면 추앙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네. 뭐 총선 결과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고 다만 이제 이 독주가 이대로 쭉 갈 건데 이게 언제 과연 변할 수 있는가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 그런 게 없으면 정치라는 건 약간 상대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제 길게 들어봤는데요. 말씀하신 뭐 추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독주 체제는 완결형이다. 네.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오늘 뭐 그 강민구 최고위원, 지명주 최고위원의 이 발언까지 해서 그 이재명 독주 체제의 뭐 사법 리스크까지 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북한 체제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이제 김정은 중심으로 아주 단단하게 고착화돼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확성기 튼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그렇게 그 그립을 잡고 있어도 머리까지는 지배하는데 이 가슴을 지배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 사실 이거 비교가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에 지난 총선의 그 공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친명으로 아주 그냥 싹 갈아 엎었어요. 엎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의장 후보 뽑을 때 보세요. 또 일련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 당원 당규를 이재명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수박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소신껏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련의 분위기는 바로 이화영 재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불안한 심리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민주당에 그걸 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네. 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기 보좌가 반영돼서 급기야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전대미문의 언어 도단에 이런 용어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여의도 정치 외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식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